자, 이번에는 35번 순서 제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34하고 35는 하나다. 자, 우선은 제어문이라고 해서 구조적 프로그램의 순서 제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구조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이해가 쉽고 디버깅 작업이 쉬운 것을 이야기해요. 한 개의 입구와 한 개의 출력 구조를 갖는다. 고투문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하세요. 고투문을 사용하게 되면 구조적이지 못하다. 자, 구조적 프로그래밍의 기본 구조는 순차 선택 반복 구조. 이렇게 세 가지 구조가 있다.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구조적 프로그램의 특징은 프로그램의 가독성이 좋고요. 가독성이라는 거는 프로그래머들이 이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한테 손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A라고 하는 프로그래머가 개발을 하다가 다른 데로 가요.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이전에 했던 프로그램을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계속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손 넘김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유지 보수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프로그래밍에 대한 규칙을 제공해서 투자되는 노력과 시간이 감소된다. 프로그램의 신뢰성이 향상된다. 자, 이제 조건문이 나오는데 얘네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지는 그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는 단순 문법만 나오고요. 뒤에 이제 C 언어에 가서 얘네가 이제 표현이 될 거예요. 우선은 if문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문이라고 그래요. if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변수가 90점 이상이면 여기에다 이게 이건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이제 표현 방법은 좀 다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 합격을 표현해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자, 끝날 때는 뭐 and if 이렇게 해서 종단까지 같이 해줘야 됩니다. 뭐 아니다 그러면 else일 때는 그냥 뭐 공백으로 표시해라.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다중 if문은 조건이 여러 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가지고 if 만약에 a가 90점 이상이면 야, 그 결과 변수에다가 수를 넣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else if 그렇지 않고 두 번째 이번에는 a가 80점 이상이면 그때는 결과에 우를 넣고 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여기서 이어서 쓰는 겁니다. 자, else if 만약에 a가 뭐 70점 이상이면 야, 결과에다가는 야, me라고 써라. 그리고 나중에 끝내라. 그지? 그래서 and if 이렇게 끝내라. 이런 형태로 우리가 또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에는 이제 else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한 것은 뒤에서 이제 예제를 보면서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스위치는 다중 if문과 비슷한 것을 하지만 요거보다 가독성이 더 좋대요.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 해가지고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얘를 select 케이스로 쓰게 되는데 이제 C에서는 이렇게 스위치문을 씁니다. 조건 있어요. 그래서 A가 이렇게 넣게 돼요. 그 다음에 값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야, 얘가 70이면 미, 야, 80이면 우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들은 그냥 뭐 아무거나 이렇게 표시해라. 이런 표현이 되고요. 자, 반복문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while 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while 이렇게 하고요. A가 뭐 20일 때까지 반복해. 그래서 문장 가고 끝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do while 문도 있습니다. do while 문 같은 경우는 do 이렇게 가고 여기에서 이제 문장이 가요. 그래서 문장이 가고 마지막에 여기에 조건이 갑니다. 그래서 A가 10일 동안 이런 식으로. 자,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while 문은 조건이 참인 동안 처리를 계속해요. 20일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A가 20이 될 때까지. 자, 얘는 조건이 처음부터 거짓일 때도 최소한 한 번은 실행이 되는 형태가 돼요. 왜? 조건이 뒤에 있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한 번은 실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번 실행하는 처리에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요. 자, 포문도 있어요. 포문은 이제 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while이나 포문 많이 보게 되는데 포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포. 자, i가 처음에 1이었어. 그 다음에 얘가 10이 될 때까지 한 칸씩 반복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복. 그 다음에 뭐 next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i가 1에서부터 10까지 한 칸씩 증가하면서 10번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식에서 반복 변수를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조건식에서 처음 참일 경우 문장들이 처리한 다음에 증감식에서 반복 변수를 증가 얼마만큼씩 증가시킬 것인지를 하고 다시 조건식을 검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돌게 됩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1이 10까지 됐느냐라는 거를 물어볼 때까지 이 표현 방법에 대한 것은 언어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건 이제 그 비주얼 베이직에서 표현하는 형태 혹은 C 언어에서는 좀 달라요. 자, 이번엔 부프로그램입니다. 자, 부프로그램은 주 프로그램이나 다른 부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독립된 형태의 단위 프로그램이고 부프로그램을 선언할 때 부프로그램의 이름, 부프로그램의 존재를 나타내는 키워드, 부프로그램의 인자, 반환값, 부프로그램이 수행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주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쓰는데 좀 더, 다른 기능을 하나를 따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부프로그램. 그래서 걔를 갖다가 쓰는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부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프로그램의 크기를 줄일 수 있고 프로그램 수정이나 관리가 편하다. 두 모듈 같이 실행되면서 서로 호출하는 형태를 코루틴이라고 한다. 자, 주 프로그램의 매개변수를 부 프로그램에 전달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갑호출, 참조호출, 이름호출 이런 애들을 호출해서 갖다 쓰는 거예요. 부 프로그램을 갖다가. 자, 프로그램을 쓰는 데 있어서 유의 요소가 있어요. 별명이라는 거. 얼라이어스라고 하는데 자료개체 생존 기간 중 여러 별명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별명을 쓰게 되면 이해가 어려워져. 그래서 어떤 프로그래머들은 이 얼라이어스를 자주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어렵잖아요. 자료개체가 여러 가지 별명을 갖는 경우 프로그램의 무결정 검증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같은 참조 환경에서
다른 이름으로 같은 개체를 참조할 수 있는 언어의 경우 프로그래머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줄 수가 있게 된다. 자,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연산의 결과로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변수의 값이 변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함수의 전역 변수를 사용해서 함수의 결과를 반환하는 경우 함수에 전달되는 입력 파라미터 값이 같아도 전역 변수 상태에 따라서 함수 값이 변환되는, 값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연산 결과로 예상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변수의 값이 변하는 거예요. 값이 변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워낙 많은 변수를 쓰고 안에서 연산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 변수의 값들이 바뀌게 될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사이드 이펙트라고 한다. 자, 첫 번째 문제예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함수에서 전역 변수를 사용해서 함수의 결과를 반환하는 경우 함수에 전달되는 입력 파라미터 값이 같아도 전역 변수의 상태에 따라서 함수 반환되는 값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우리 좀 전에 이야기했네요. 사이드 이펙트. 자료의 개체의 별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료 개체의 생존 기간 중 여러 별명을 가질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별명은 프로그램 이해를 매우 어렵게 할 수가 있고, 자료 개체가 여러 가지 별명을 갖는 경우 프로그램 무결점 검증이 어려워진다 그랬죠. 나머지는 앞에서 봤던 내용이고, 구조적 프로그램에서 기본 구조가 아닌 것은 있는데, 일반 구조는, 일괄 구조는 아니죠. 순차 선택이 반복, 봤죠? 부작용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실행 시간 단축 효과를 말한다. 옳은 걸 찾는 거네요. 시분할 체제에서는 발생한다. 연산의 결과로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변수 값이 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C 언어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좀 어려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요거는 쉬워. 뒤에 가면 이제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